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중국어 문제 풀이를 잘 알아볼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이고 어떤 부분 때문에 정답이 그러한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분 같이 볼까요?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에요. 선택지 1번을 보면 뚜어, 2번은 슈어, 3번은 짜오, 4번은 샤오, 5번은 하오죠. 조합할 수 있는 거는 짜오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요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밑줄 친 부분은 땡큐. 너무나 쉬운 단어가 출제가 됐어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한 달도 되기 전에, 한 달이 뭐야? 한두 주만 되면 보게 되는 단어, 바로 샨티예요. 션티는 몸, 신체라는 뜻입니다. 일성과 삼성의 조합이지요. 자, 주어진 보기 볼까요? A는 싱푸, B는 꽁시, C는 词典, D는 첸비예요. 일성과 삼성의 성조 배열, 일치하는 건 뭐와 뭐다? B와 D다. 따라서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쉬운 게 나왔죠? 자, 그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에요. 자, 보면 B에 예예매天都打太极拳이라고 합니다. 打 太极拳이라고 하면 태극권을 하다라는 의미죠. 태극권이라고 할때 지라는 한자는 이거 써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는 年지라고 하여 학년을 나타낼 때 씁니다. 따라서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볼까? D요. 我的帽子忘在出租车上了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밑줄 친 出租车는 택시라는 뜻인데 出租车 할때 주는 이 한자를 써야 돼요. 지금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이 한자는 组织라고 할때 씁니다. 바로 조직하다라는 의미일 때 쓰는 거예요. 따라서 B와 D가 옳지 않은 것이니 정답은 A와 C가 되겠죠? 선택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자.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에요. 자, 봤더니 빈칸이 있고요. 뒤에 父母的应该好好照顾孩子라고 해요. 부모는 부모라는 뜻이죠. 너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부모를 여는 사람, 부모라는 직책을 일을 맡은 사람,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부모를 닮은 사람은 应该 마땅히 好好 잘 照顾 孩子 아이를 돌봐야 한다. 부모를 닮은 사람은 닮다 되는 것도 같은데, 자, 그다음 5번이요. 田, 田은 첨가하다라는 뜻이죠. 부모를 첨가하는 사람,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봐야 되겠죠? 我姐姐, 우리 언니 혹은 우리 누나는 特别 굉장히 특히 喜欢 카페 커피를 좋아합니다. 她, 그녀는 나 카페 이 나라는 동사는요, 동사로 쓰였을 때 가지다, 뭐 집다, 이런 의미예요. 커피를 집어요? 커피를 가지고 뭘 해요? 뒤에 봤더니, 水喝라고 나와 있지요. 커피를 물로 삼아서, 喝 마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라는 표현과 함께, 나의 땡땡삐,
라고 하여 A를 B로 삼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주면 안 되지. 열 달 줘야 되겠지?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거지. 그런데 시향은 닮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두 번째 빈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A를 B로 삼다라고 할 때에 이 뭐뭐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작은 선택지 2번 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번이고요. 첫 번째 문장에 땅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땅 부모, 더 부모라는 직책, 부모라는 의무를 맡은 사람은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 더 자연스럽지. 아까 부모를 닮은 것보다. 그죠? 4번의 정답 몇 번? 선택지 2번.